예, 그두 번째 시간인데, 그죠? 그 책으로는 51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인데,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 여러분 앞 시간에서 이야기한 법률행위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네 개를 다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법률행위 목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네개다 갖추고 있어야, 그럼 있어야 일단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하게 되고, 요네개 중에라도 한 개라도, 한 개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확정되어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확정은 언제까지만, 자, 근데 이 확정과 가능은 기준이 언제까지만 장래에 확정 가능하면 된다. 확정 가능하면 된다. 장래에. 그죠? 여기서 장래라는 것은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 그러면, 자, 그러면 확정은 성립 시에 만약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럼 성립 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는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요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요 방법과 기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재, 52페이지고 판례, 핵심 판례, 그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체결 당시에, 체결이라는 것은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요게 핵심입니다.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성립 시에는 뭐 다른 거는 안 갖춰도 방법과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뭐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보고 여러분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인데, 그죠? 이 가능 반대가 이제 불능인데, 우리 그 기초 강의에서도 그죠? 여러분 했다시피 이 불능에는 크게 두 가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다.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러면, 자,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여러분 그,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물건이 없고, 근데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유효라고 믿고 있었던, 믿었던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특이한, 우리 기초 강의에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요 특이한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불능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그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이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건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고, 요거는 뭐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하는 거하고, 후발적 불능은 자, 이행 불능과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 이행 불능은 채무자의, 매매에서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을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어쨌든 그냥 원시적 불능하면 무효인데, 이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상의 과실과 일부 원시적 불능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만약에 앞에 뭐 자기가 옛날에 공방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 책임.
일대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후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이행 불능과 위험 부담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자, 매매 계약 후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매매 계약 후 수해, 태풍으로 물건이 떠내려가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되어도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게 위험 부담, 그죠? 매수인도 그러면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땀냐면은 채무자, 매도인이 땀는다 하는 거,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뭐 법률적 불능과 사회 이런 거는 뭐 별 시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시험에 여기서 목적에서 잘 내는 것은 요거 불능을 가지고 가끔씩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적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는데, 강행규정은 자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인데 무조건 국가에서 강제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가 강행하는 규정이고 될 수 있으면 지켜라 하는 건데, 그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는데, 효력규정은 위반하면은 무조건 무효. 요거는 효력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효력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준수해야 되는 규정. 수하여야 하고 다른 약정하면은 무효. 다른 약정은 무효로 허용되지 않는 것. 이걸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근데 단속 규정은 국가의 단속 규정은 이런 질서법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걸 위반해도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효력은 유효하고 단지 행정청으로부터 뭐 제재는 받는다 하는 거, 제재는 받는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무허가 신축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이런 것들은 했다 하더라도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면 허가 없이 만약 건물 지었다, 일단은 소유권은 취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허가 불법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했다? 신축했다 하더라도 일단 소유권은 취득한다. 신축자가 무슨 권은 취득한다?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하고 단지 행정청으로부터 뭐는 받는다? 제재만 받는다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식품영업 허가 받지 않고 뭐 장사하다가 걸려도 과징금, 벌가금 이런 건 물어도 매매한 것 자체 다른 사람과 매매한 것 자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허가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하고 있는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고 있다, 그지?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럼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금과 관계된 건 전부 다 단순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과 다른 약정 하면, 다른 약정이 유효하면서,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러면 이런 임의규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이제 임의규정을 적용하고, 그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면은 약정이 유효하면서 약정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되면은 위반하더라도 유효한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찾는 거. 그러면 법규정과 다른 약정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할 텐데, 주로 이제 여기서는 임의규정과 효력규정 구분하는 거. 임의규정, 그래서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규정이고,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법규정과 다른 약정할 수 있으면 다른 약정이 그대로 유효하면서 우선하는 거, 이거 임의규정.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임의규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보안물, 종물, 과실, 비용, 그럼 대리. 특히 여러분 요 비용과 대리는 100% 임의규정이다. 대리에 관한 상. 그래서 대리와 조금 더 관계 있으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대리는 100%. 뭐 보안물, 종물, 과실,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계약법 해지 관한 거. 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임의규정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역으로 무엇을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계약법에 있지만 강행규정적 성격이 있는 거. 강행규정인 거. 즉, 효력규정. 효력규정. 효력규정을 좁은 의미에 강행규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 효력규정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계약갱신청구, 임대차에서 있는 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구권, 요 세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꼭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막 그 외에 이제 또 뭐 강행규정 여러 가지 그때 문제 풀이 가면서 하기로 하고 그죠? 자, 주로 그 다음에 아까 좀 이래 주로 이 그 단속 규정을 가지고도 또 잘리는데, 단속 규정은 질서법이기 때문에 이 행정상의 법규다 이렇게 합니다. 뭐 무슨 상의 법규? 행정.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책의 55페이지에도 보면 그죠? 그 55페이지에 보면 단속규정에서 단속규정에서 둘째 예컨대 식품영업상 무허가 음식점 음식 판매행위, 공중위생법상 무허가 목탕 목욕탕업, 그냥 무허가 이런 것 전부 다 단속규정입니다. 하고 하더라도 그 음식 판매행위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라든가 무허가 목욕탕업 해도 효력 자체는 거래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핵심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판례는 여러분 쭉 안에 내용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제일 앞에 첫째 줄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렇게 주로 공법적 행정상법 공법상의 규정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단속 규정이다. 근데 이런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아까 여러분 그죠? 그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이런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이다 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정책적 강행규정이라는데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토지거래 허가. 그러나 그 외에 대체적으로 뭐 주택건설촉진법에 뭐 탈세를 목적으로 입주권 시범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은 맨 끝에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그 판례 맨 끝에
보면 사법상은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는 말은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른 약정하면은 무효가 되는 것,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꼭 기억해 주시는데 거기서 또 판례가 어느 거를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 주시냐면 위반한 자가 첫째 줄 55페이지 맨핀테 판례 2004년 6월 11일 판례인데 그죠? 자 위반한 자도 무효가 만약에 이렇게 효력 규정에 위반해 갖고 무효가 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익체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오히려 강행복귀 위반에 배제하는 권리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적으로 완전히 몰강한 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하는 것. 즉 한마디로 해서 간단하게 판례 이야기하면 강행법규 효력 규정을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강행 규정은 넓은 의미의 강행 규정 두 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있고. 좁은 의미의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고 그럼 이런 효력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판례 꼭 기억하고 단속 규정은 행정상의 법규 무허가, 허가 이런 것 전부 다 단속 규정이고 그 다음에 중단 생략 등기, 세금 이런 건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근데 허가라는 말 붙었지만 효력 규정인 것 정책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에 해당한다.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안 받으면 절대로 유효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챙겨주시고 임의 규정은 법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유효하면서 우선한다 하는 거 하고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계약법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계약법 중에서 효력 규정인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계약, 갱신,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갱신과 지상물, 매수 들은 거 그죠?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것은 이제 그런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의규정 세 개 구분하는 거. 그럼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꼭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죠?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은 그죠? 103조와 103조와 104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여러분 103조에 104조에 해당되면은 무효다. 해당되면은 무효다. 그럼 유효가 되려면은 103조와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103조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 여러분 제목은 여러분 기초 강의 할 때 또 했잖아요. 그죠? 103조는 반사회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생속 위반행위 라고 하고 103조에 해당되면은 무효다. 자, 103조는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공부했다 무조건 103조는 예외 두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요 선량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선량한 풍속이고 무엇이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이냐 하는 것은
법조문을 봐서는 안 썼고 법조문에서는 원칙만 선언하고 있죠.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103조에 해당하면은 뭐다? 무효. 자, 근데 여러분 103조, 104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다른 선생님은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103조와 104조를 특이한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무효다? 특이한. 우리 일반 무효하고 다릅니다. 일반 무효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게 부당, 그걸 부당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출연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이 103조 무효가 되면은 103조 무효가 되면 무조건 자 103조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라고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03조 하면은 무조건 나와야 될 단어 뭐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서 원칙 무효니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03조 무효가 되면 746조에서는 줬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이한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 원인이라는 것은 103조 급여 종국적 처분의 종국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이미 줬다. 넘어갔다.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103조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서 103조 급여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예외에 불법원인이 수익자에만 있는 경우 불법원인이 수익자만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이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다. 어떨 때 103조 적용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공부했다 103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민법을 공부했다 103조 모르는 사람 없는데 민법을 공부했다 103조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럼 이제 야 어떨 때 103조를 적용하는 반사회지 어떤 때 103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는 행위하면 103조 적용. 그럼 아니 어떨 때 103조야? 아니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은 103조. 아니 그게 말고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면 무조건 이상하다 103조 아닙니다. 그러면 103조는 어떨 때 적용하냐면은 여러분 법에 규정이 없다. 법에 규정이 없다. 근데 무효로 해야 된다. 그럴 때 103조 적용합니다. 그럼 103조는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경우에 몇 조로 몇 조? 103조 해서 선량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행위. 그래서 여러분 103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죠? 그 효력 규정을 좁은 의미의 강행 규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효력 규정은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다. 의한 무효고 그다음 103조는 일반 원칙에 의한 무효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저의 핵심 단어 요거는 구체적 규정입니다.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무효로 해야 된다. 뭐 효력 규정, 강행 규정 위반 무효고. 근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그래서 103조는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그럼 법의 규정이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판단한다? 법관. 그래서 103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판례입니다. 법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다? 판례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03조는 그래서 주로 103조는 무효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안 줬을 때는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불법 원인이 수익 돈 받은 사람이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103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범죄행위. 범죄행위는 제가 뭐 강의할 때 그죠? 뭐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하게 하는 대가로 하게 하는 대가로 그럼 품직업 계약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만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하면 줬다 줬다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오늘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재료는 틀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죠? 하니까 우리 오케이 했습니다. 무슨 케이? 오케이 하고 착수금으로 2천만 원 받았단 말이야. 했는데 오늘 저녁 때 재료는 틀기로 했는데 2천만 원 착수금 2천만 원 줬는데 아니, 우리 실행에 착수 안 했다. 그럼 일단 103조 무효. 근데 무효인데 2천만 원 준 거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불법 원인이 오케이 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시킨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범죄행위 하게끔. 근데 이 만약에 그러면 시킨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2천만 원을 줬는데 그럼 무효니까 2천만 원 돌려받게 준 거 돌려받게 한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746조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범죄 행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거하고 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범죄하게 하는 대가로 줬을 때는 못 돌려받지만 자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자 오늘 을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1은행 튼답니다. 제1은행 트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1은행 튼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을이 지금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오늘 제1은행 튼다. 그러면 갑과 을은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자 근데 을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제1은행 틀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교도소 가서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만약에 성공하면은 해서 뭐 자기가 그 3천만 원 가지고 필요한 데 쓰고 저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내려올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귀중한 인생을 3천만 원에다가 걸 수 있어?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틀지 마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해서 3천만 원 줬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돈을 받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도 무효지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냐면은 범죄 행위 하려고 하는 사람 돈 받은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경우는 103조 무효지만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만 돈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금방 용어를 이제 해보면 범죄행위 하는 대가로 줬을 때는 못 돌려받지만 범죄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직업 금품계약은 역시 103조 무효지만 요거는 746조 예외가 되어서
예외가 되어서 불법 원인이 수익자만 있는 경우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잘 출제하는 게 불륜. 불륜 관계.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야기할 때 불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첩 이러면 확 뚜껑 열리잖아요. 그죠? 예. 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열받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륜 관계 지속 대가로, 지속 대가로 부동산 증여. 요거 시험 문제,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은 역시 103조 무효다. 103조 무효인데, 여러분, 그죠? 만약에 등기해줬다. 됐습니까? 746조 해서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즉, 말, 이미 등기한 경우, 등, 이전 등기한 경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첩 소유권 취득합니다.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합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이런 천일생 터컨대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불륜해가지고 넘어갔다. 무조건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아까 특이한 무효, 못 찾아오기 때문에 말소 청구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조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냐면 누구? 첩. 그럼 첩으로부터 제3자 병이 이전받았다.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그죠?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남과 얼려 불륜 대꾸로 등기해줬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지만, 무효지만 됐습니까? 무효지만 이 103조 무효지만 말소 청구 못합니다. 요 왜?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얼려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해가지고 얼려로부터 병이 이전받았다. 이전받았다.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앞사람이 소유자면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꼭 그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불륜 나오면 넘어갔다 못 찾아오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첩. 그죠? 자, 그 다음에 불륜관계. 불륜관계 종료하면서, 종료하면서 부동산 증여는 그대로 뭐 유효하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첩.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잘 출제합니다.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또 제가 예, 잘 드는 건 이제 도박행위, 그죠? 도박, 고돌인데, 도박. 그죠? 도박이 고돌인데, 이런 갑과 어리 고돌을 쳐가지고, 어리 500만을 잃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500만원 잃었다. 그죠? 자, 무효니까, 103조 무효니까 500만원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근데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만약에 줬다 못 돌려받는다. 그 다음에 돈 대신에 소유권 이전해 줬다. 역시 말소 청구 못하고 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유효. 그럼 앞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뒷사람은 무조건 유효. 자,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줬다 못 돌려받는다. 안 줬다 줄 필요 없는데 계속 달라 해서 돈 대신 집 소유권 이전해 줬다. 말소 청구 못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근데 또 안 줬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은 없고 우리 집 팔면 줄 테니까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 파니까 내 대신 너가 팔아줘. 요거 잘 냅니다. 대리권 수여.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다? 유효.
답이 요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처분행위 그대로 뭐 유효. 처분해 갖고 자기 그 돈을 가지고 500만 원 충당해서 500만 원 돌려받을 수 없고 500만 원 초과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안 줬다. 안 좋으니까 갑이 계속 500달러입니다. 그래서 줄 필요도 103조 무효니까 줄 필요 없다. 안 줬다. 안 주니까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다시 합니다. 줄 필요 없는데 무효니까 줄 필요 없는데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심지어는 얼집주의에 휘발유도 뿌려놓고 그래서 휘발유 뿌려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담배꽁초라도 버려버리면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줬다. 이걸 일명 우리끼리 휘발유라고 합니다. 휘발유의 경우는 갑이 무효이기 때문에 안 주고 있으니까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심지어는 얼집주의에 휘발유도 뿌려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에는 103조 무효지만 자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고도리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죽여버린다고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파물어버린다고 휘발유도 뿌리는 요 갑 수익자의 준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고도리 쳤기 때문에 급여자도 요 급여자라고 합니다. 급여자도 잘못이 있고 수익자도 잘못이 있지만 이런 금방 휘발유의 경우는 수익자의 강폭성 갈치성 강폭성 갈치성이 드러난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이런 수익자의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줬다. 휘발유 때문에 줬다.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103조 무효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103조 행위를 했을 때 양쪽 다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조례가지 않는다. 줬을 때 못 돌려받는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고도리처가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휘발유처럼 수익자의 강폭성 갈치성이 드러난 경우 또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큰 경우는 103조 무효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책을 가지고 103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